오늘은 제가 맛있는 비트 피클을 담을 거예요. 이제 물은 2컵 준비하고요. 그다음에 설탕은 황설탕보다 더 건강한 비정제 원당 사탕수도 100%고요. 이게 황설탕과 비교해 주면 알이 굉장히 굵죠. 그래서 GI 지수가 47밖에 되지 않는 아주 건강한 당입니다. 그래서 자, 설탕 한 컵. 그다음에 식초 한 컵. 저는 오뚜기 사과 식초를 썼습니다. 이렇게 식초 한 컵. 그다음에 물은 2컵. 한 컵. 그 다음에 소금은 테이블 스푼, 밥 큰술, 한 큰술이라고 그러죠? 테이블 스푼은 밥 숟가락 한 숟가락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지금 카메라 들고 있어갖고 약간 모자라네요. 다시 담아야 되겠다. 평평하게 해야 되는 거, 계량을 해야 되는 거 아시죠? 평평하게 됐어요. 한 스푼. 자, 저어서 그냥 부으시면 됩니다. 끓이지 마세요. 끓이면 야채 속에 있는 효소랑 바이러민C 이런 종류들이 파괴된다고 그러죠. 그래서 절대 끓이지 마시고 그냥 부어서 이렇게 상온에 두셨다가 숙성시켜서 드시면 돼요. 끝입니다. 너무 쉽죠? 이게 지금 잘안 녹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다 녹게 될 거예요. 끝. 자, 제가 비트수 이제 야채수 만들어 먹으려고 그러다 그러면 이게 빨간 비타민만 우려 먹고 이거 이제 건더기는 버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까운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는 야채수 말고 그냥 비트 피클을 만들어 먹기로 하겠습니다. 자, 간이 어떠냐고요? 새콤달콤 맛있어요. 자, 무피클도 만들었는데, 오이 아삭이 고추를 이렇게 송송 이렇게 썰어서 이렇게 아삭이 고추도 같이 피클로 만들어 먹을 거예요. 세 가지 피클이 완성됐어요. 물을 비트로 예쁘게 물들였고요. 그 다음에, 아삭이 고추 피클, 그 다음에, 비트 피클. 이렇게 세 가지. 자, 비율은 물 2컵, 설탕 1컵, 저는, 비정제 원당 썼고요. 그다음에 식초 한 컵, 소금은 한 큰술, 테이블 스푼 하나로 비율로 맞추시고 끓이지 않고 그냥 하시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끓이면 효소 다 파괴됩니다. 비타민 파괴됩니다. 끓이지 마세요.